배워서 손상도 좀 났어요. 처음 배운 것도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 배운 것도 어떻게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샤시키시 그래서 단독 다 샤시키는 리뷰 같은 게 저는 또 그게 좋아하는 어렸을 때는 사도대리는 작품이잖아요. 그렇게 재밌어요. 처음에 처음 열어보는 건데 오늘 그 작품을 엄청 늦게 받은 생명이에요. 왜냐면 보내주시는 분이 착각해서 뭐 거래책 실수로 엄청 늦게 도착했다고 하더라고.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저는 늦게 받은 아이라서 마음이 좀 안 좋은데 또 비싸게 주고 산 통인데 논란처럼 돼버려서 싸게 다 팔아버리더라고요. 만원대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2-3만원 주고서 정가격으로 사는 건데 좀 늦게 살 걸. 구한 게 어려울까봐 비네스 그래페처럼. 근데 물량 다 풀리고 뭐 논란 생기고 그거 다 금방 처리해버려서 만원대로 할까? 엄청 내려갔잖아요 금액이. 마음이 좀 찢어지는 아이인데 그래도 귀여우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한번 귀도 씌우고 머리도 해서 꾸며볼게요. 말은 씌워줬어요. 라임하고 오렌지, 레몬 이런 애들이 모티브 인 것 같아요. 저 머리도 라임 있고 대구님 인형을 좋아해서 워낙 퀄리티가 좋잖아요. 트위터에 직접 문의를 했어요. 너무 안 왔더니 뭐 오로라 죄송하다 잘못 보내주셨다 늦게 보내주셨다 마음이 아픈데 새 옷이 아주 예뻐서 액세서리라도 좀 꾸며놓고. 그래도 최근에 또 손속이를 사기를 당했거든요. 속이가에 사기 마음이 안 좋아요. 네, 후기도 같이 풀어드릴게요.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답답해 보이긴 한데 떠올려서 고양이 부분은 고양이에 공기가 있다 보니까 고양이가 안 어울려서 뉴트리 입혔는데 안 입히는 옷인데 은근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영상 속에는 이렇게 귀엽게 안 나오는 편이라 귀여운 니트인데 잘 모르겠거든요. 글쎄 그쵸? 이 옷은 되게 귀여운데 이렇게 해서 입혀야 되나? 애매해서 애매한 건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벗길게요. 일단 제왕 리본으로 커버를 좀 했고요. 안 입히는 가리건 파란색 귀엽더라고요. 하면서 토끼 팔려다가 안 살 것 같고 아무도 소모도 못해서 애매한 가리건 초록색 말고 파란 버전으로다가 파스틱 입혀도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그리고 옷도 전에 제가 만들었던 홍차커라 원래 이거 무거워요 머리띠.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옷인데 남자 옷 아이한테 입혀놨고 남자께 다 돌려서 그런가? 남자놈한테 입혀놨다가 여러분한테 아시한 거 아니에요? 눈 비벼갖고 이제 사스키한테 입혀줬는데 약간 오버핏 비대칭한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애기 느낌도 나서 옷을 초록색이 좀 그렇긴 한데 귀엽잖아요. 저희는 폴정우님 좀 좋아하거든요. 젖병까지 해서 씌워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. 애기 느낌 나서 너무 귀여워. 그래서 가디건이 오버핏이 내려가지 않게 젖병으로 조정해주는 완성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걸 꾸리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런 원래 가발갱이 있는 애들은 꼬리내가 미리 떼놓거든요. 저는 따로 보관하려고 좀 잃어버렸는데 근데 이런 애들은 뭐랄까 제가 원래 생머리를 되게 좋아해요. 다들 따놓더라고요. 정리가 안 돼서 이유를 알겠다고 막 개털된다고 이렇게만 해도 막 개털된다고 그래서 다들 따놓는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따놓는 애들이 없어요. 다 심플이도 그렇고 그래페도 그렇고 근데 샤스키에서 뭔가 따오면 귀여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나거든요. 그래서 한번 따와보려고요. 뭐 기능성도 좋겠지만 앞머리도 좋고 이런 눈 되게 좋아해가지고 독특한 게 있어요. 솔직히 귀여워요. 액수장 그래서 머리를 좀 닦고 예쁘장하게 변신도 시켜보겠습니다. 눈은 잘 어울리지 않는 하와이안 셔츠 느낌. 이렇게 하면 가슴팍 타고 뭔가 야한데 바지를 기어서 야하지 않은 느낌. 옷도 여기랑 잘 어울리는 하와이안 느낌이라 이분이랑 잘 어울렸어요. 어제 왕리본으로 심심한도 쳐서 진짜 귀여운 거 잘 입힌 것 같아. 아무튼 머리 따와봐야지. 내가 머리 따와줄게. 이쁘게 기다려봐. 처음에 이쁘게 닦긴 따왔는데 도정할 게 없네요. 어차피 인형 만들 거 손이 있어 필요해서 이 주머니 안 쓰거든요. 요 끈 잘라서 머리끈으로 만들게. 귀엽게 독특한 머리끈을 완성했죠. 엄청 촘촘히 따와서 뭔가 심청이 느낌인데 뭔가 이쁘게 안 따진 느낌?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?
근데 이제 반대쪽도 따야 되는데 이거 그냥 뜬가 봐. 따은 물이 차이를 보세요. 따은 게 뭔가 좀 힙한 느낌? 생머리도 귀여운데. 여기도 이제 똑같이 따와주고요. 그리고 여기도 잘라서 머리끈을 만들어주고요. 그렇지 않게 조심조심 접착제도 발라서 머리끈을 만들어줬고요. 딸내미 머리 따듯이 전 딸이 없지만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지만 자식 따로 진짜 머리 엄청 열심히 따와서 예쁘게 만들었어요. 귀엽죠? 게다 샤세케 리뷰도 완성했는데 뭔가 아플 손가락이지만 귀엽습니다. 이거 직접 만든 거는 실밥이 있어서 좀 잘라내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뭐가 묻었네. 이거 싫어. 수분크림이 여기 묻었나 봐. 들어보네. 뭐야, 싫어. 가위가? 여기 좀 잘라줄게요. 그래서 빨리 마르지 않을까요? 그냥. 일단, 이걸 잘라냈고, 이제, 여기도 노란색 실이랑 잘 어울린다. 사색이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드는데 저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픈 손가락인데 어쨌든 엄청 늦게 받은 만큼 드리게 리뷰해봤습니다. 저는 근데 링지도 그렇고 링지도 엄청 늦게 받았거든요. 스트레스 받는데 난 진짜 왜 이러냐. 난 다른 사람하고 다래. 맨날 진짜 오류가 나냐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안녕. 귀엽죠 그래도? 이렇게 해주면 더 귀엽다. 진짜 말로 안녕입니다. 빠이빠이.